다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다 같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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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아멘.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학습 세례식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가볍게 올려드리시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의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여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전 삶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입술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압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날 저녁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며 도약하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명 이상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도 하이파이브 하시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주여 기억하소서.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성벽 치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오늘 이 날 저녁에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이번에 고백할 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 바로 내게 넘치네. 너를 향한 우리 다 같이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 기쁨에 찬송 누리리. 주내 죄 사했으니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 기쁨에 경배 누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너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 사했으니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다 함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님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네 우리의 삶에 주를 향한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같이 멈출 수 없네
우리 모두 나같이 나 기쁨의 춤추리 된다 기쁨의 춤추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다 같이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아, 오늘 이날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육의 진정한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슬픔을 걷어가시고 기쁨으로 채우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다같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목소리 높여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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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목소리로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든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 간증을 짧
그렇게 해서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네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는 100일 동안 새벽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생물교과서로부터 생각이 발달해가지고 결국은 무신론자, 유물론자, 허무주의자였고, 그리고는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물리학을 계속 공부했지만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 됐을 때 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러다가 제가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30살 여름방학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아주 절박했습니다.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제가 처음으로 은혜 받은 부분이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기절을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했는데, 이분은 지금 몇 시간 오면 죽는데 자기 죽이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계속 읽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눈이 너무 충혈돼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론 물리학이었어요.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눈이 너무 충혈돼가지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서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일어나야지 하고 잠이 들, 그걸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있는 내를 내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그 다음 순간에 딱 든 생각이 뭔가, 야, 이게 죽는 거, 이게 죽는 건가 생각이 되니까, 아이고, 죽으면 안 돼. 살아야지. 막 이러다 깼어요. 너무 실감이 나.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죠. 영혼.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뭘까? 좀 생각하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도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기장에다 적어야 돼. 펜을 들고 이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막상 또 적으려고 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 기절이 있는데 그날따라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읽으니까 또 비슷한 기절이 있어요.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절이 있는데 양쪽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울었어요. 한참. 그럼 옆에 가가지고 혼자서 발딱발딱 떴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사건이 내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지 유물원에 갇혀있다가 영의 눈을 뜬 거예요. 막 그때부터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하늘 날아갈 거, 막 감옥에 있다 갇혀 해방된 것 같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저희 아버지는 의사, 저는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버린다, 막 그 생각에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그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이때까지 절반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구나.
진짜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막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은, 그때부터 신이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생각해 봐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30살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다가 목표를 정했어요. 내년에는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영의 세계가 있고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31살 내내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나님 나는 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로 지금 하나님 있는 걸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31살 된 1월 날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무신론자, 유물론자를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제가 8월 달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하셨어요. 내를 믿게 만들려고, 이 유물론자를 믿게 만들려고 모든 걸 응답하셔가지고 교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31살 되던 10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탁 날아오는데 비행기 의자 앉아 10개월 생각, 지난 10개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니, 야, 진짜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 좋은. 왜?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야. 영혼이 있으면 그토록 내가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너무 감격돼. 그게 지금부터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62살이에요. 30년 전에. 그리고 한국에 와서 물론 수많은 일을 겪었어요. 아, 수많은 사건,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뿐 아니라 24시간 내를 보고 계세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진짜 죄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강팍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이 내 인생 중에 황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즘은 이 동성애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와 손자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그걸 믿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내 자녀와 손자들도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목표가 진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동성애 사역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자,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이게 나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올려주십시오. 이 동성애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동성애 사역입니다. PPT를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그리고 반면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는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시아는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2012년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193개국 중에 78개국 동성애를 불법이라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 지지하는데 한국도 따라가야 된다.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도 전 세계 중에 절반은
동성애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처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한 것은 23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설문조사에 보면 7, 80%가 반대합니다. 50대 이상은 뭐 8, 90%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 10대, 20대입니다. 10대, 20대는 50% 이상이 지지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동성애는 뭐냐?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의 성령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동성과의 성관계 하고 싶은 것이 동성애예요. 그리고 그와 상반되게 이성애, 남녀 간의 성관계. 그리고 양성애는 뭐냐? 동성애도 하고 이성애도 하고, 그럼 양성애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성적지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럼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아마 킨제이 보고서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킨제이는 자신이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든 성이라는 게 뭐냐면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두 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행동.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동성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여자, 교도수감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25%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그래서 킨제이 후계자들이 미국 국민의 10명 다 1명은 동성애자니까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과장된 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해보니까 1%밖에 안 돼요. 양성애자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과장된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2003년도에 한국성관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 1.1.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녀 평균하면 0.14%, 서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분명한 죄악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 동성애를 가정하다 그랬어요. 가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말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지만 동성애 진짜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로 멸망합니다. 신약에 오면은 로마서에 이 동성애 영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동성애 왜 죄인가? 세 가지 원리에 어긋났어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두 번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성이란 결혼 제도 안에서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만 죄는 아닙니다. 이것을 어기는 건 전부 다 죄예요. 예를 들어서 혼전관계, 동거,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외도, 동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동성애는 유전도 아니고 선천도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최대 주장이 뭐냐? 타고났다는 것.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니까 인정해줘라. 근데 동성애 절대 타고나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자,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동성애 유전이 아닙니다. 왜?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야만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죠.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서구 사람들이 동성애 유전이라고 믿었느냐? 논문 때문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논문을 써서 주장해요.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XQ28이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해요. 이 사이언스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 해머가 논문을 쓰면서 머릿말에다가
99% 이상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서구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1999년 라이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자리를 연구해가지고 동성애자와 일반인을 비교하니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에다가 관련이 없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요.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성 동성애와 X28은 관련이 없다고 자기들이 발표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들이 옛날에 있다고 그랬는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란 쌍둥이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일란 쌍둥이는 한기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부모에 대해서 자라니까 모든 영향을, 선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 쌍둥이는 둘 다 동시에 동성애자든지 동시에 안 돼, 일치율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2000년 이후로 세 번의 대규모 조사했는데 제일 최근 조사를 보니까 남자는 9.9%, 여자는 11.1%. 그러니까 일란 쌍둥이의 일치율 10%밖에 안 돼요.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일치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란 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다릅니다. 후천적인 영향도 동일하고 선천적인 영향도 동일하고, 그러니까 1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 훨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동성애는 분명히 타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동성애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 저는 동성애를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우연히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도 우연히 경험해가지고 한 번 하다가 동성애자가 돼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성애 아름답게 미화하는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음란물, 동성애 포르노. 이 포르노도 동성애 포르노가 있어요.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포르노가 있습니다. 10대, 20대들이 그걸 보다가 결국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동성애 포르노입니다. 동성애 포르노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자가 돼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는 뭐냐? 학교에서, 서구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동성애 늡니다. 그 다음에 유전적인 기원을 갖는 것은 반대의 성을 닮은 외모나 성격을 가진 동성애자들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적인 요소, 선천적인 요소에서 이 청소년 마음속에 동성애 성향이 생겨요. 왠지 동성애 끌립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그걸 딱 무시하고 딱 하지 않으면 절대 동성애자 안 됩니다. 마치 마음에 한잔 하고 싶다 할 때 술 안 먹으면 알코올 중독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행동을 옮기게 되면 점점 그게 강해지고 진짜 동성애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 되었을 때 제일 큰 이유는 뭐냐? 본인의 선택거지. 자기가 행동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인 거. 아까 말했습니다. 포르노하고 경험. 세 번째 선천적인 것은 간접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예의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불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동성애는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도록 돼. 인체 구조상 동성끼리는 성관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자들은 항문에다 합니다. 항문.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이에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많은 그런 불결한 장소에다가 성관계하니까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항문 성관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관략근이 약해져요. 이 관략근 뭐냐면 입구를 막고 있는 거, 대변이 안 나오도록. 근데 거기다 성관계하니까 관략근이 약해져 대변을 보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인용 기저귀를 합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해도 대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듯이 빨리 화장실 가요. 하루에 열 몇 번을 가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리고 항문 위에 있는 게 직장입니다. 직장은 조금만 충격을 주면 찢어지고 출혈하고 병이 옮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병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매독 환자의 21%가 동성애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성 동성애자는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가 21%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일반인들이 매독 걸릴 확률이 100배입니다. 그만큼 잘 걸,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성병이 잘 걸립니다. 그리고 에이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누적 감염자가 12,500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94%, 여자가 7%입니다. 그 매년 비슷해요. 매년 신규 감염자의 93% 이상 남자입니다, 남자. 근데 2006년 이후로 99.9%가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성관계인데 매년 남자가 93% 이상이라는 뜻은 뭡니까? 남자에게 성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이즈는 거의 남성성입니다. 그리고 누적 감염자가 지난 15년 10배가 됐어요. 1,400명이 14,000명이 됐어요. 10대 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감염자가 2명에서 41명, 21배가 됐어요. 20대도 12배가 됐습니다. 14병을 보면 옛날에 30대가 많이 걸렸는데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냐? 10대, 20대 남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걸리는 거예요. 인터넷, 문화, 뭐 온 데서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동성애하고 에이즈 관련성을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고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과서 안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동성애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성애 들어와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10대, 20대입니다. 자,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를 보면 한국은 만 명입니다. 미국은 120만 명. 인구 비율로 봐도 우리의 20배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연방 예산을 보면 36조 원. 1인당 3천만 원.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지금 에이즈 의료비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암 환자하고 희귀병 환자도 본인 부담금이 5%인데요. 그런데 에이즈만큼 전액이요. 나중에 간병비까지 내줍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나요. 왜냐? 매년 1,000명 이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급격히 늘어나요.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세금을 많이 내,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 결국 망합니다. 서구는 버틸 수가 있지만 우리는 못 버텨요.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단 말이에요.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급속도로 자라는데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는 줍니다. 우리나라만큼 급격히 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문란해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 28%가 1,000명 이상하고 그날 만나서 그날은 모르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에이즈는 바이러스에서 감염되는데 동성애 하다 보면 결국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을 안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분명하게 홈페이지에 있어요. 동성애 에이즈 걸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모르느냐? 내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에서 퍼진 말을 하는데 이걸 발표를 안 해요. 동성애자도 무서워가지고. 동성애자 무서워 발표를 안 하니까 결국 10대, 20대는 모르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불행합니다. 동거하는 기간이 약 2.5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들은 평균적으로 10몇 명하고 삽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될 확률이 2배고 자살률이 3배. 수명도 짧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25년에서 30년 짧고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도 짧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알코올 중독 환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동성애 진짜 위험한데 이걸 위험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담배는 막 담배갑에 막 사진도 붙여놓고 뭐 후두암, 폐암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동성애는 에이즈 걸리는 몇백 배 일반인에 비해서. 그런데도 나쁘다 소리를 못하고 위험하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별의 의미가 뭐냐면은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되어야 하는 것. 따라서 이 차별은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차별 이러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당한 차별,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 이건 정당 차별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부당한 차별은 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거는 법을 좀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모든 차별이 금지됩니다. 당연히 정당한 차별도 금지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남녀, 장애 이거에 대한 정당한 차별은 없습니다. 여자를 차별하면서 이건 정당하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동성애는 정당한 차별이 있어요. 합리적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별금지가 사유가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는 이 동성애를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정당한 차별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면 처벌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1997년도에 미국 보건국이죠.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동성애인 죄라고 해서 파면되고 법원 정당화다 했고, 2000년에 직장에서 동료 직원에게 동성애인 죄라고 말해서 회사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캐나다 시의원이 동성애인 비정상이고 비자적이라고 말했는데 벌금형 받았어요. 자, 더 큰 문제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무리를 일으켜서 징계를 못하고 학교는 동아리를 만듭니다. 초, 중, 고등학교 안에 동성애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개 모집을 해도 못 막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지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을 불러가지고 끝내라고 말도 못합니다. 학교에서 철저히 가르쳐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동성하는지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국 메사추세츠는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이 되면 전 학년이 동성애와 동성결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별 한 5명씩 6명씩 둘러앉아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러다가 한 명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동성애 나쁘대. 그럼 걔 완전히 왕따야. 그리고는 담임선생님 불러가지고 야 너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전한 성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하면 1억 5천만 원 벌금, 15억 위자료. 법이 만들어지면 꼼짝 말아요. 줄에 거부한 목사에게는 1심 판결이 180감옥에 매일 1,000달러. 매일 1,000달러라는 것은 줄에 설 때까지 매일 1,000달러 내야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 인권 존중해야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런데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금형, 징역형, 완전히 탄압을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을 해줘야지 왜 동성애자만 존중합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넣으면 법에 의해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하고 합법화가 돼요. 그 다음에는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처벌하게 됩니다. 이건 독재예요, 독재. 개인의 윤리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되면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학교가 정상, 사회가 더 정상, 교회하면 죄라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일부 1처제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1처 다부제, 근친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까지 제가 성적 지향에 대해서요. 성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 성별 정체성은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별인가. 제가 남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정상이죠. 근데 내가, 난 여자야.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건 트랜젠더예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트랜젠더예요.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안에 성별 정체성을 넣으면 트랜젠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언론 생각할 때, 야, 트랜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 트랜젠더, 여자 갈 수 있는 데 다 갑니다. 샤워장, 탈의실, 아무 데나 다 가요. 그거 막으면 어떻게 돼요? 혐오주의자예요, 혐오주의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 마트 같은 데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올 때 놀래면 안 됩니다. 놀래면 혐오주의자예요. 아, 저 사람은 남자 트랜젠더구나 하고 딱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아주 뭐냐, 다양성을 인정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차별금지 정말 좋은 개념이잖아요. 거기다가 동성애 트랜젠더를 넣어가지고 윤리도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동성애 왜 확산됐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동성애는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불과 20년 전부터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합법화됐냐. 첫째 이유는 동성애자 힘입니다. 동성애자 힘. 미국의 1993년 한 개의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동성애자 중에 돈 있는 사람 돈을 바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자 단체 들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성애 지지하는 나라로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미국이 동성결을 합법화한 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1%밖에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나빠지는 게 저절로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나빠지는 것은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집니다. 저절로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저쪽은 돈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는데 말만 해가지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석사, 박사, 교수가 돼요. 그 논문을 씁니다. 계속 씁니다. 동성애 타고났다고 써요. 그리고 언론들은 과대선전합니다. 그리고 음란물에 음란물이 또 큰 음란물은 동성애 합법화의 길을 닦아요. 저는 이 동성애를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 안에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죠? 생기는데 왜 암이 안 걸리느냐?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시켜달라 할 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지만 합법화는 안 돼. 그럼 절대 합법화 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합법화 되는가 하면 어릴 때 10대 20대 때 포르노를 보고 음란물을 보고 자란 세대가 교수가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이 되고 과학자 이 사회 중추 사람들이 전부 다 음란물에 의해서 자기 경건함이 파괴가 되고 나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합법화 시켜달라 할 때 그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물, 포르노는 동성애 합법화되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합법화시켜요. 서구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약화. 더 이상 사람들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요. 이 동성애는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국가인권이에요. 국가인권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질 때 국가인권위 법안에 성적지향차별금지가 들어갔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 차별금지가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국가인권위가 동성애 옹호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동성애 청소년 유해가 아니라 해가지고 2004년도에 청소보호법이 개정이 돼요. 동성애 빠졌어요. 2005년도에 인권위 보고서에 동성애자를 위해서 법을 바꾸고 교과서를 바꾸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과서 안으로 동성애 옹호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쪽은 똑똑합니다. 일단 국가인권위를 점령하고 교과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기성세대는 아무도 몰라서 교과서가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든 과목 안에 동성애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 10대 20대 왜 동성애를 지지합니까? 그 걔들이 동성애를 뭘 알아서 교과서에 지금 동성애 옹호한 내용 다 들어오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문화가 그렇고 그러니까 복 듣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랬고 실제로 입법 예고까지는 막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인권을 폐지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 대해서 학문 송괴하면 처벌합니다. 근데 이 국가인권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 합의하에 서로 좋아가지고 학문 성교하는데 그걸 왜 처벌하는 그 인권 침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군내 20대의 그 젊은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거기서 마음 놓고 학문 성교하라 그러면 그 퍼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상사가 또 하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문 성교 동성애 퍼지게 되는데 국가인권위 퍼뜨리려고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 그럼 군대에 가서 동성애를 배우든지 당하든지 오는 거예요. 2011년도에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해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언론도 뭘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좀 알지 동성애하고 에이즈 관련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국가인권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삭제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실 건 헌법 개정이에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국회 내 개헌 특위가 있어가지고 헌법을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헌법을 바꿀 때 그 안에 나쁜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회의록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동성애와 동성애를 합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의록에, 개헌특위 회의록 몇 가지 소개하면은
현행 헌법 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한다. 여기서 양성이란 건 남녀입니다. 남녀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근데 그 개헌특위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월 달에는 성소수자를 배려하자. 2월 달에는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양자를 빼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젠더, 모든 성, 한 50몇 가지의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바꾸자.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결합을 바꿔버리자. 이런 것이 개헌특위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가면은 지금 자별금지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여기다가 언정, 언어와 인종 등을 넣잖아요. 등을 넣어가지고 국가인권위법에 있는 것을 다 인정되는 거 하자.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을 넣자. 이런 것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야, 회의록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 막아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6월 달부터 열심히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아, 성평등 넣지 말아주자, 성적 지향 넣지 말아주자. 열심히 설명하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래서 성평등 안 들어가는 것 같다. 이 동성애 안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 안심했어요. 7월 말에 딱 회의를 했는데 여전히 자문위원들 넣자 그러고 국회의원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1월 달, 3월 달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거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8월 달에는 막 국회 앞에서 데모하고 1인 시위하고 저는 그 8일 동안 텐트 치고 살았어요. 한동대 교수는 단식 투쟁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8월 17일 날 회의했을 때 그때 이제 바뀌었어요.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부산부터 시작해서 11개 도치를 다니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1개 도시 다 끝한 다음에 다시 국회로 갑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하고 국회의원들 만나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막 우리가 하니까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거의 다 이제 동성결혼 동성애 안 넣는다 바뀌었어요. 자문위원들 여전히 넣자 그래요. 성평등으로 바꾸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7년 전부터 매년 세미나를 하면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성평등은 아까 말했던 대로 막 50몇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책을 만들었어요. 성평등에 관한 했는데 그 내용이 뭐, 성평등은 뭐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에 대한 차별. 아까 말했죠. 성적 지향은 동성애 포함하고 성별 정체성은 자기가 생각하는 성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그다음에 성소자를 포함하는 평등. 이게 전 세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안에 성평등 놓고 나서 성평등은 우리 남녀 평등인 줄 알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저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자, 성평등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016년도에 뉴욕시에서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25만 달러. 그다음 영국이나 미국은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 남자는 이제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뭐 걸스카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하겠어요.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영국 71개, 미국은 59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의 성을.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반동성애라는 이유로 남편이나 아내 쓰지 말자 그러고 또 미시간에서는 학생들한테 자기의 화장실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에요.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삶입니다. 저는 이 싸움을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해요. 음란. 조금 있으면 우리 부산에서 구남로에서 2주 후에 해운대 구남로에서 퀴어축 열립니다. 서울에 퀴어축제 열리는데 한 가보세요. 가보면 거의 옷을 다 벗습니다. 속옷차림. 그래가 사람들 관중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여성 모양의 쿠키, 뭐 성기 모양 쿠키, 뭐 그림책 대놓고 음란합니다. 저쪽의 무기는 음란, 우리의 무기는 거룩. 근데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반드시 거룩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몇만 명의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열 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열 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을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의 힘이 센 거예요.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은 음란한 사람 천 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돼요.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물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걸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저는 영화를 볼 때도 15세 관람가까지만 봐요. 그 이상 안 봅니다. 그 이상을 봐가지고 음란한 게 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껍데기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다 알고 있죠.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음란물 넣어가지고 점령하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면 이 껍데기만 거룩하지 알맹이는 썩어 들어가니까 사단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딴 게 없어요. 정말 믿고 행동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집니다. 따라서 그걸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돈을 바치고 일생을 바칩니다. 헌신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왜 무너졌습니까? 동성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헌신 안 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1%밖에 안 되는 그 동성애자들이 헌신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꾼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헌신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갖고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자보다 헌신 안 해서 되겠습니까? 더 헌신해야 됩니다. 저는 암환자입니다. 제가 32살부터 아팠어요. 37살 때 간경화 환자가 됐어요. 2010년도에 간하고 콩팥이 동시암이 생겼습니다. 왼쪽 콩팥 떼냈어요. 간은 이제 초기라서 시술하고. 다행히 이제 콩팥은 암은 아니었어요. 2014년도에 간에 재발이 됐다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몸이 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8월 달에 제가 국회 앞에서 8일 동안 텐트 치고 살았어요. 지금 몸무게가 한 4kg 빠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CT 찍어놨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계속 딸꾹질도 해요. 제가 몸이 건강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위에 살다가 설레는 마음으로 통과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기독교. 왜? 기독교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길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왜 세상에 집니까? 진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세상에 어떤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보다 우리가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음란물을 못 이긴다. 가짜입니다. 가짜. 속지 마세요. 자기한테 속지 마세요. 우린 진짜가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나쁘다 소리만 하면 돼요. 정말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를 위해서 상담소도 맡기고 말기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기 에이즈 환자는 몇 개를 못 살아요. 정말 그들을 보살펴줘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걸 몸소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 이거를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학술활동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성애자들은 석박사 받으면서 논문을 씁니다. 지금도 반박해야 돼요. 학문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박해야 돼요. 홍보활동, 문화하고 인터넷 모두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알려야 됩니다. 사실 알려야 돼요. 법과 조례를 지켜야 됩니다. 법은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고 국가인권위를 개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지켜야 돼요. 다음 세대를 지켜야 돼요. 교과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다행히 교회가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교회가 열심히 한 게 5년밖에 안 됐어요. 저쪽은 몇십 년 전부터 했습니다. 다행히 5년 동안에 그래도 한 80%는 뺐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성문화센터는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인데
저기서 성교육 강사를 양성해서 각 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교육 강사를 양성할 때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야, 미국도 무너졌고 서구도 무너졌는데 우린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우린 뭐 결국 무너질 거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이고 이 싸움은 결국 질 거야. 그건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마음부터가 중요해. 이 싸움은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나가서 싸워야지 이기지. 마음부터 아이고 나는 결국 질 거야. 마음 그러면 못 이깁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하나님 동성애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가 이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삭여요. 야, 해도 소용없다. 왜? 우리가 행동하면 이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8월 5일까지 동성애 넣는다 그래서 동성결을 넣는 두 명의 교수가 텐트 치고 살았어요. 열흘 만에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 행동하면 됩니다. 사단은 자꾸 속삭여. 행동하지 마라. 해도 소용없다. 하면은 되니까 못하도록 속삭인. 마음에서부터 이겨야 돼. 부정적인 생각, 자꾸 그런 생각할 때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무조건 행동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할 뿐이에요.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용감하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장은 진리입니다. 저쪽이 아무리 떠들어도 영화 만들고 법을 만들어도 진리 자체를 못 변해요. 동성애가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동성애 많지 않습니다. 0.2%. 기독교인은 이거보다 100배 많아요. 100배. 아니 100배 많은 기독교가 어떻게 동성애에 집니까? 말이 안 되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한국에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잘 믿는 나라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국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영국에 있는 변호사님이 한국 와서 강의를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 영국 이미 동성애 합법화되고 기독교가 너무 약하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한국이 한국. 한국만은 무너지지 않고 한국이 영국을 도와주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만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자부심을 느꼈어요. 야, 영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구나. 근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갖고 첫째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순결한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지 빛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깨끗한 삶, 정결한 삶, 그러면 그 자체가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외치세요. 용감하게 외치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 자, 이걸로 마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